앞으로도 명장사하고 건강 지켜주시고 장래에 큰 일꾼으로 필요한 일꾼으로 써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잘 사는 게 나는 이제 안심을 먹고 갈 곳을 가지만은 앞으로 미국 식구들 다 건강에 축복 주고. 아이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애들 장학금이나 보탠다고 한 푼 주워먹은 건데 얼마 안 된다. 할머니,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갔다가 애들 학자금 좀 보태줘. 어떻게 할머니가 버신 돈인데.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쓴다는 게 너무 서글픈데. 아니에요, 할머니. 아이고, 너들 고장하고 큰 생각하면. 우여곡절 끝에 손녀딸네 집에 도착한 장순분 할머니. 마침 할머니의 큰딸이자 선영 씨의 엄마도 집에 와 있다. 어제 오시지? 어제 오실 줄 알았으면 깜짝 모시고 왔지. 나 혼자 찾아와 본다. 아, 그러시려고? 찾아와 본다고. 모시고 왔잖아. 나 혼자 찾아와 보고 싶어서. 잘하셨어. 살았는데도 내가 지금 어릴 때 할머니 품에서 자라서 그런지 유독 할머니에 대한 정이 깊은 선영 씨. 벌써 두 딸의 엄마다. 많이 컸어요. 아이고, 언제 졸업을 다 하고. 아니, 할머니, 얘가 현경이죠. 얘는 둘째, 현지. 둘째. 현지가 이렇게 더 컸대. 앞으로도 명장사하고 건강 지켜주시고 장래에 큰 일꾼으로 필요한 일꾼으로 써주세요. 건강 지켜주세요. 잘 사는 게 나는 이제 안심을 먹고 갈 곳을 가지만은 앞으로 미국 식구들 다 건강에 축복 주고. 할머니 마음이 제일 큰 선물이지. 너무 기쁘고 반가워서요. 나는 이제 다시 볼까 말까 하는 손녀딸인들은. 할머니 뵈러 올 거예요, 현경이한테. 손녀가 어느새 엄마가 되고 그 딸들이 장성한 것이 그저 기쁜 할머니. 엄마가 항상 일을 가셨으니까 저는 할머니네 집에서 주로 밤 늦게까지 할머니랑 있다가 할머니네 집에서 자고 따뜻하면서 굉장히 안정된 할머니를 생각할 때 굉장히 든든한 감이 있어요. 잠시 조용한 틈을 타 선영 씨를 부르는 장순분 할머니. 선영아, 이리 와봐. 다시 증평으로 돌아갈 차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아 더 늦기 전에 선영 씨에게 통장을 건넬 심산인가 보다. 왜 왔니? 준비한 돈이 무려 400여만 원. 아이고, 이거 얼마 안 되지만 이게 애들 장학금이나 보탠다고 한 푼 주워먹은 건데 얼마 안 된다. 할머니. 얼마 안 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갔다가 애들 학자금 좀 보태줘. 어떻게 할머니가 버신 돈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버신 조금 돈인데. 많이 못 주고 그저 내 마음으로 생각하고 이제 가서 이제 이렇게 쓴다는 게 너무 서글픈데. 아니에요, 할머니. 아이고, 많이 못 주고 이렇게 주는 게. 아이고, 너들 고장하고 큰 생각하면. 할머니 많이 울면서 컸어요. 그때까지 할머니 집에서 할머니 옆에서 자고 학교 갔잖아요. 내 얼굴도 못 보고 행복하게 살았다. 그걸 부모의 뜻이요. 할머니 마음 써주는 덕분이에요. 저 사랑하시는 마음. 아, 그래. 할머니 사랑하세요. 아, 그래. 정말 꼭 건강하세요. 그래. 제가 다음에 꼭 와서도 할머니 건강한 모습 이렇게 보면 꼭 안을 수 있게. 아유, 죽은 함께 깨어나고 이제
근데 좀 마음이 항상 진하던 마음이 좀 풀리는 것 같아요. 많던 안 해도. 아이고. 자식에게는 왜 줘도 줘도 모자른지 이것밖에 줄 수 없어 또 미안한 마음이다. 늦은 밤이 돼서야 마을로 돌아온 할머니. 숙제 하나를 끝냈기 때문일까. 발걸음이 가볍다. 어디 갔다 오세요? 아, 서울 좀 갔다 와. 아, 서울이요? 어. 천행이가, 아니 서울은 뭐하러 가요? 천행이가 왔다고 그래? 아침에는 읍내 갔다 오신다 그래도 이 안들들이 또 데려다 줄까 봐. 아이고 데려다 줄까 봐. 아이고 98 98 98 98 아 98 거기 어딨냐고 자꾸 물어들어도 되겠더니 겁도 없으셔, 겁도 없으셔. 아이고 옛날에 아이고. 무슨 이웃집 마실 다녀오시든 다녀오셔 그래. 가시면 그렇게 소녀딸이 그냥 보고 싶으셔서 그래. 애들 좀 서울을 혼자 다녀온 무용담을 풀어놓으며 신이 난 할머니. 다녀오셔서 그래서 이제 올라 가셨구만. 얼른 갔다 옵니다. 얘기를 하고 가셔요. 이제 앞으로는 안 그러지 뭐. 잘 다녀오죠. 천만 다행이에요. 그래요. 나도 서울 가서 전철을 못 나가가지고 갇혀가지고 저는 애를 먹었는데 부심 노인장 뭐냐 그걸 잘 다녀오세요. 천만 다행이고. 물어보니까 착한 사람이 많아서. 나보다 더 똑똑하시네. 똑똑한 게 아니고. 아이고, 우리 장순문 여사님 화이팅이네. 일찌감치 읍내에 나온 장순분 할머니. 문구점에 들렀는데. 먼저 왔던 데인데. 나는 어디가. 친손자들이 8살, 4살 그런데 뭐가 좋을까? 이거 나오는 거요? 아니야 그냥. 이거는. 이거는 저번에 사가신 것 같은데. 사갖고. 네. 필요한 게 좋을 텐데. 그거 색종이. 색종이? 큰 애하고 작은 애하고 똑같은 거 사야 되나? 한 곽으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한 곽으로 사시긴 좀 비싸갖고. 얼마가? 이게 하나에 500원짜리인데. 그럼 하나 가지고 네, 이렇게 하나. 같이 논하면 안 돼? 네? 요거는 골판지. 전번에 애들 하나 사주려고 왔더니 또 진주 할머니가 또 사주는 게 좋아해서 그래 하나 더 한 번 더 사주려고. 이건 뭔가? 비눗방. 장난감? 막 후어 불면 막 거품 나오고 막 그런. 그것도 그래? 네. 종류가 많아 선물 고르기가 쉽지 않은데. 남자 여자? 두 개 두 명. 여자예요 다. 핑크색. 주인장의 도움으로 증손녀들의 선물을 알뜰하게 고른 할머니. 예쁘게 포장을 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아직 손자들의 장학금 때문에 많은 돈은 쓸 수 없지만 증손녀들을 위한 것이니 오늘만큼은 예외다. 여기도 뭐 필요한 거 많기는 많고만 이거는 무슨 애들 가지고 노는 딱총 아니야. 이제 큰 애도 이제 그 증손 무슨 애 크면 저런 거 사주지 뭐 안 죽고 살면. 며칠 뒤 어버이날을 맞아 창수 씨의 두 딸이 증평을 찾았다. 할머니! 할머니! 안녕하세요. 손녀들의 손녀 사위에 증손녀까지 보니 할머니 얼굴에 꽃이 피었다. 아이고, 졸려? 잘 있었어요? 잘 있었니? 오랜만에 모인지라 그동안 못했던 이야기 보따리부터 풀어놓는 가족들. 밑으로 간다, 이제 다리 밑으로. 이거는 시은이가 만들린 거예요. 네가? 네. 아이고. 할머니 단어들이 아우 착해라. 어떻게 다를까? 고사리 같은 손으로 만든 세상에 단 하나뿐인 카네이션. 사랑해요. 아이고. 증손녀의 깜짝 선물에 마냥 기분이 좋은 장순분 할머니.
올해 초등학교에 입학한 증손녀 소원이는 할머니에게 편지를 썼다는데. 할머니, 연필 주셔서 고맙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사랑해요. 지성은 울림. 할머니를 위해 멋진 춤까지 선보이는 소원이. 그 모습에 장순문 할머니의 마음은 그냥 녹는다 녹아. 축하다. 증손녀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 이제는 할머니가 줄 차례다. 증손녀들이 좋아할 생각을 하니 웃음이 절로 나는데. 어, 아메 그거 뭐야? 어? 우와, 우와, 풍선도 있고. 이거 내 거야. 아, 이게 성. 성주 할머니가 증손녀 지성원에게 선물을 등등 있겠습니다. 작지만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가족들. 이 가족이 자식들이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다는 장순분 할머니. 오늘 김밥 싸주려고 청주에서 재료 사서 왔는데 옛날 소풍 가던 거 생각나서. 할머니 우리 소풍 간다 그러면은 엄마는 들에 나가고 아침 일찍 얻고 그리고 아빠도 들에 나가고 그러면 항상 할머니한테 할머니 우리 소풍 가요 매달리면은 그래 어쩔 수 없지 이러면서 고쟁이 열어서 할머니는 울지였지 우리 집안에. 고쟁이에서 나오려고 우리가 얼마나 애교를 떨었겠어요. 할머니 문을 다 소풍 가는데. 할머니는 저희한테 제2의 엄마나 마찬가지죠. 할머니가 해주셨던 그 말들이 이제 삶의 지혜가 되고 어른들을 공경할 줄 아는 지침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날 장순분 할머니의 춤과 노래가 빠질 수는 없는 법. 나한테 춤을 좀 가르쳐줘봐. 어떻게 엉덩이가 태포만 자연스럽게 안 돼, 이게. 태포만 틀어놓으면 그게 아니지. 저절로, 저절로. 이렇게 키워서 열매가 떨어진 게 이거 춤이 나온다. 노새 노새 젊어서 놀아. 아들의 손자의 증손녀들까지 할머니 힘의 원천인 자식들이 일이 많으니 어찌 흥겹지가 않을까. 얼치고 절치고 차차차 기마다 거꾸나 차차차 아니 노지만 못하니라 차차차차 차차차. 우와 소원이가 소원이가 더 잘하는겨. 소원이가 제자리야. 학교에서도 이런데 소원이가 더 잘이야. 아이고 네, 옛날에 할머니 옆에서 맨날 떼굴떼굴 굴러다니면서 잤는데. 오랜만에 할머니 곁에 눕는 손녀 은혜 씨. 아이고 옛날에 요만 이렇게 토닥토닥하고 자던 게 벌써 어른이 됐나 어린애가 됐나 모르겠네. 벌써 아들 딸 둘인데 엄마 됐는데 엄마. 엄마가 됐네. 아무리 컸어도 할머니에게 은혜 씨는 아직도 어린아이다. 이렇게 오랜만에 누우니까 좋은데 할머니랑? 지금들은 노인네들 냄새 난다고 젖도 옷도 아니야. 손이 많이 조글조글 했어 옛날보다.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자장가를 불러주려고 하는데 자장자장 우리 아가 이거밖에 생각이 안 나. 자장자장자장자장 우리가 아지는 잘도 자네 우리 애기 잠들지는 짓짓게도 짓지 말고 앞집 소도 울지 마라 자장자장자장자장 우리 애기 크거들랑 부모 얘기 효자 되고 자장자장 우리 애기 잠들었다 이 우리 애기 자식에서 손자로 그리고 증손자까지 한없이 주는 장순분 할머니.